네, 안녕하세요. 검사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요거는 이제 손님이 주문하신 건데, 예, 요거는 손님께서 이제 알뜰하게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예, 어떻게 하면 이 녹투와 쿨러를 사용을 하면서 요거를 제대로 활용할지. 아무래도 녹투와 쿨러 자체가 아무래도 좀 비싸다 보니까 요 손님은 케이스가 저기 보시면 프랙탈 디자인입니다. 프랙탈 디자인. 프랙탈 디자인. 메쉬파이 투 다크. 예. 메쉬파이 투 다크에는, 예, 쿨러가 전면에 두 개가 있고 후면에 하나가 있어요. 예, 후면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쿨러를 이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예, 요거 이제 쿨러를 이 녹투와 쿨러를 한 이유가 공기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고 싶고 또 배출도 좀 잘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케이스 쿨러를 활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활용을 잘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무래도 배기 흡기도 중요하지만 배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배기를 한번 신경 써보자 해서 녹투와 쿨러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배기는 아무래도 이제 후면 쪽에 열이 좀 많이 전달이 될것 같아서 후면을 요거를 하나 놓고, 예, 녹투와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상단에다가, 그 후면에 쿨러 하나 있죠, 원래? 120ml짜리가. 그거를 상단에다가 빼주고, 하나를 빼주고, 그리고 요 녹투와 쿨러, 상단에는 지금 쿨러가 아무것도, 그럼 기존 쿨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녹투와 쿨러를 하나 더 넣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 개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한 컨셉으로 할 예정이고, 요거는 이제 녹투와가 들어가고, CPU는 13600K에 요즘에 980 프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1테라도 그렇고, 2테라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좀,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좀 많이 돼서, 980 프로 2테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4080. 실질적으로 4080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는데, 그래도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뭐, 써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4080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사면 컴퓨터 뭐 10년 뭐 8년 뭐 이런 식으로 오래 사용하실 예정이라서 기존에 있는 컴퓨터도 한 7년 정도, 8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워도 GX 1200, 1200W. 요게 이제 그 10년짜리죠? 예, 10년 워런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32기가짜리 두 개. 요 삼성 32기가짜리는 뭐 특별하게 뭐 이슈가 없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 기가바이트 에어로 요게 또 마음에 드셔가지고 Z790 요걸로 했고요. 아, 그리고 하드는 8테라씩. 예, 8테라.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예, 웬디 블루의 8테라. 요거는 이제 보증 기간이 2년. 2년짜리예요, 그냥.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8테라인데도 불구하고 요게 한 16만원 정도? 아, 16만원 정도 하고, 요것도 8테라예요. 같은 8테라인데 요거는 시게이트 거. 아, 시게이트 건데 아이언 울프 프로라고 그래가지고 요것도 8테라인데 요게 그 좋은 점이 뭐냐면 AS가 일단 5년입니다. 예, AS가 5년이고 기간 한정해서, 근데 이제 이 리스크가 돼요. 요 리스크가 뭐냐면 보건 서비스가 한번 들어갑니다. 무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리스크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2년인가 3년인가 보증을 해줘요. 예. 이 똑같이 AS 5년 동안 보증해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안에 진짜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시게이트에서 이 자료 날라간 거에 대해서 무료로 복원을 해줍니다. 만약에 하드가 고장 났을 경우에. 네, 그래서 아무튼 요거 조립 한번 해보고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세팅은 다 됐습니다. 네, 세팅은 다 됐고, 4080에. 그리고, 네, 펜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3펜으로, 예, 이게 프랙탈 디자인 뒤쪽에 보면 3펜짜리 꽂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고정 RPM으로 돌아가고, 요거는 PWM으로 제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 온도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네. 팬이 좀 빨리 돌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녹토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120mm짜리는 앞에다가, 네, 앞에다가 하나 달고, 요거는 후면 팬인데, 후면 팬은 140mm예요. 네, 140mm짜리는 여기다가 달아줬고, 뭐 어차피 이 프랙탈 디자인의 팬은, 팬 성능은 뭐 그래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다 달아놔도 뭐 충분히 제 역할을 할 거라서, 예, 기존의 팬들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을, 예, 그래서 요거는 팬이 140mm 이렇게, 예, 돼 있고, 후면 팬은 요걸로. 녹토와 팬이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뭐 쓰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녹토와 좋아하시면, 예, 요렇게 세팅하는 것도 기존의 팬들을 활용하면서, 요거를 여기다 달아도 되고, 요걸 여기다 달고, 이게 똥투화를, 아, 이런 말은 좀 상관이 되는데, 요거 색깔이 또 이게, 색깔이 있다 보니까 손님, 그러니까 유저분들이 똥투화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똥투화는 좀 표현이 좀, 똥 색깔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걸 요 뒤에다 달아도 되고, 요걸 앞에다 달아도 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조합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조합이 이뻐 보여서, 예,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이 갤럭시 4080 자체는, 예, 갤럭시 4080 자체에 요 G세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원래 RGB가 나오는데, 손님도 이제 RGB를 뭐 그렇게 좋아하신 편은 아니고, 논 RGB를 추구하셨기 때문에 굳이 요거까지는 뭐 연결 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예, 요렇게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기존의 케이스 펜 버리지 않고 요렇게 활용하는 방법, 예, 이렇게 해도 활용을 한다 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프랙탈 디자인의 메쉬파이 2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녹투와 MH-15 농협, 흔히 말하는 농협 쿨러죠. 예, 농협 쿨러로 이렇게 세팅 해드렸습니다. 요런 거 뭐 좋아하시면 요렇게 하셔도 크게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해보고 문제 없으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